매출 4회 뒤에 보면은 요 지금 내용을 펴주시면 됩니다. 기출 4회 독해 파트 1 오늘 문제 풀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 들어갑시다. 집중해 주세요. 자, 53번 문제는요. 파트 1의 인물 1대기에서 이거는 유형이 정해져 있죠. 어떤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이 무엇으로 유명한가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숙제 낸거 있었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 낸거 네. 있었죠? 예. 네. 무엇으로 유명한가라는 그 문제 유형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영상 강의로 여러분들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 질문 유형을 반드시 다 외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요령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지금, 제임스 호반이 가장 무엇으로 유명한가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유명한가라는 것은 이 문제 자체의 어떤 추상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첫째 단락에서 반드시 답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게 문제 자체가 추상성이기 때문에 단락 자체가 지금은 다행히 첫째 단락이 지금 짧으니까 괜찮은데, 단락에서 이 지금 길이가 길다면은 이거를 다 읽고 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를 먼저 읽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줍니다. 53번에서 어떤 사람이 유명한가라는 문제는 본문부터 들어간다, 선지를 먼저 읽는다. 같이 따라 합니다. 시작. 따라 하세요. 시작. 현지부터요. 그렇죠. 선지부터 반드시 뭐 한다? 읽는다.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현지부터 선지부터 읽는다. 먼저 읽는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53번은 반드시 선지를 먼저 읽어서 그걸 파악하고 나서 첫째 단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선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이 제임스 호반이 무엇으로 가장 유명한가? A를 봅니다. Being은 지금 동명사죠. 동명사의 해석은요, 뭐뭐 하는 것. 따라 합니다. 이게 좋은 수업이잖아요. 따라 해야 돼요. 시작. 뭐뭐 하는 것. 어머 하는 것. 그렇죠. 좋습니다. 자, 딱 따라하는 부분만 하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인해서 수업 방해되진 않아요. 제가 딱 따라 하락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뭐 하는 것이냐면은 in America, 미국에서 first, 첫 번째, Irish, 아일랜드계 architect는 이거는 기본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GTF 전문 단어가 없어요. 기본형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유명한 거는 미국에서 첫 번째 아일랜드계 건축가가 되었던 것, 요 말이죠. 그 다음 이제 B로 가겠습니다. 따라합니다. Founding, 시작. 따라하시죠? 파운딩. 아, 좋습니다. 호흡을 맞춰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단어를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찾다, 발견하다 할 때는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 3요인 변화가 find, found, foun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설립하다의 변화가 될 때는요, found, founded. 그 다음 과거분사가 Founded가 돼요. 자, 요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찾다, 발견하다, 3요인 같이 박자 맞춰서 갑니다. 시작. Find, found, Find, found. 아, 좋아. found, 자, 이번에는 설립하다, 변화 말합니다. 시작. Found, founded, founded, founded. 아, 좋아요. founded, founded. 자, 그럼 여기서는 아까 전에 동명사는 해석 어떻게 한다 했죠? 따라합니다. 뭐뭐 하는 것. 시작. 뭐뭐 하는 뭐뭐 하는 것. 것, 예, 하는 것.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뒤에서 볼까요? 미국의, 따라 하락하는 것만 하셔야 됩니다. Capital City, 수도죠.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를 found로 나왔으니까 따라갑니다. 설립한 것. 시작. 설립한 것. 설립한 것. 그렇죠. 그래서 이 변화를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자, C를 보겠습니다. C는 디자인한 것. 뭐를?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전치 사업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성이란 뜻인데, significance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오브 더하기 추상명사가 나오면은, 자, 이건 해석할 때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브 더하기 추상명사가 나오면 형용사 구로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of 중요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importance가 있죠. 그럼 여러분 잘 아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바로 important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해석할 때,
오부닥이 주상명사가 나오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무슨 구가 된다고요? 시작. 형용사구. 형용사구. 그렇지. 그럼 of significance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of importance와 같은 맥락으로서 바로 중요한 칸은 형용사 significant가 있어요. 근데 great가 붙었으니까 상당히 대단히 중요한 따라합니다. 시작. 상당히 상당히 대단히 뭐 대단히 중요한. 중요한. 예, 좋습니다. 그게 이제 dwelling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GTF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란 이야기예요. 선생님 혹시 얼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안 보이죠? 보여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바로 강의 화면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얼굴 몰라요. 목소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업에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dwelling은 GTF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김태동 파워복화에 빨리 익숙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두 애를 놓고 거주하다. 따라하세요. 시작. 두 애를, 시작. 두 애를 놓고 두 애를 뭐하다? 놓고 거주하다. 거주하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살다, 거주하다는 뜻인데, 자, 이 GTF의 고득점을 하려면요. 독해에서 paraphrasing을 잘해야 된다 했죠? 살다의 기본형으로는 live 동사가 나오겠죠.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살다, 거주하다에서 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reside, 시작. 따라하세요. 리사이드. 그렇죠. reside, 시작. reside. 좋았어요. 이 reside도 살다, 거주하다인데, 특히 이제 reside는 다른 품사로 파생이 되었을 때 구별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resident란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sidence가 있어요. resident는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residence는 이거는 거주, 주거, 뭔가 집을 말하는 거죠. 거주지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다, 거주하다, dwell의 paraphrasing 마지막 단어가 이게 이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단어예요. 바로 따라합니다. abide. 시작. Abide.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요거는 김태동 파워복화 이렇게 설명했죠. 평안도, 함경도, 사투리, 그 북한이라 생각하세요. 북한 사투리에서 이렇게 해요. 아바이도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를 북한에서는 아바이도 이렇게 하잖아요. 아바이도 거주하다. 시작. 아바이도 시작. 해줘. 거주하다. 그렇지.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abide가 거주하다, 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TF 독해에서 또는 청취에서 거주하다, 살다라는 paraphrasing은 이네개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셔야 돼요. dwell, 외우는 방법. 여러분, 따라하라는 것만 따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에 혼란이 안 생겨요. 두 애를 놓고 거주하다. 그 다음 기본 단어, live. 그 다음 reside. reside는 명사 형태 두개 구별. resident와 residence. 그 다음 abide는 함경도 사투리, 아바이도 거주하다, 아바이도 거주하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외웠는 거는 따라합니다. 동사 시작. 동사. 그렇죠. 동사를 외웠죠. 이 abide가 기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독해에서는 각 파트마다 동의어가 두 개씩 나오죠. 다시 동의어가 몇 개? 두 개. 개요. 그렇죠. 근데 이 동의어 문제가 최근에 3개년, 4개년 문제를 선생님이 다 분석했지 않습니까? 기출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만 외워서 접근해서는 무조건 다 틀리죠. 반드시 단락에 그 주어진 문장의 문맥적 의미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단어장을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는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한 3, 4개년 정도 문제를 선생님 분석한 거를 먼저 나름대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이 두달 과정으로서 여러분들 65점, 뭐 70점 이상을 목표하는 과정인데 수월하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abide가 최근 기출에서 두 가지 이 문맥적 의미로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사전에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지금처럼 거주하다, 살다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가 이게 중요해요. 법규나 규칙을 아우 따라하면 안 돼요. 제가 따라 하락하면 하셔야 돼요.
준수하다,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abide에 밑줄을 그었을 때 독해 동의어가 나왔을 때는 살다라 해가지고 그냥 dwell이나 live를 찍으면 무조건 틀린다는 이야기죠. 따라합니다. 문맥적 의미 시작. 문맥적 의미. 문맥적 그렇죠. 의미. 그래서 이 abide가 이 문맥적 의미는 준수하다, 지키다 의미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법규나 규칙 뒤에 이제 목적어가 규칙이나 법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일단 아시고 문맥적 의미로 살펴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말을 빨리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dwell의 명사가 dwelling이 되어 있으니까 따라합니다. 거주지 시작. 따라합니다. 거주지. 그렇죠. 거주지.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dwelling, 거주지를 디자인한 것, 이것으로 과연 유명했을까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동사가 아니라 dwelling이 거주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GTEP 시험에서요, 거주지, 집이라는 의미로 paraphrasing 된 단어를 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기본형 단어는 중학교 단어죠. home이죠. 아, 너무 쉽게. 이거는 듣기에서 나왔었어요. 듣기 청취에서 일상 어떤 그런 어떤 청취, 일상 소재를 다루는 때 이게 이제 paraphrasing이 나왔었죠. 이건 쉬운 단어고요. 근데 독해에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이 단어 아셔야 돼요. 바로, 자, 따라합니다. property, 시작. property 그렇죠. 이게 이제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라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property가 부동산 토지. 이거하고 관련했어요. 이 단어하고 또 연결돼야 돼요. GTF에서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 하셔야 발음이 돼야 듣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estate, 시작. estate 아, 좋았어요. 그래서 property하고 estate가 이게 이제 부동산 토지니까 결국은 거주지의 맥락으로 paraphrasing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property, estate 연결되셔야 되고요. 자, 조금 더 확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 따라합니다. accommodation, 시작. accommodation.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동사가 되면 accommodate잖아요. 그래서 accommodate는 김태동 파워북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끼며 데이트하는 연인을 저축회피에 수용한다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사가 되면은 첫 번째가 수용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숙박시설에서 손님을 수용하는 것은 그걸 숙박시키다 하죠. 그래서 accommodate가 나오면은 두 가지예요. 수용하다 뜻도 있고 숙박시키다. 이것도 독해 동의어에서 문맥적 의미로 살펴야 됩니다. 수용하다 의미인지 아니면 숙박시키든지. 이게 이제 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accommodation은 숙박시설이 되죠. 숙박이 되죠. 숙박시설이니까 결국은 부동산,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주지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아파트, 자기 자가에서 거주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어떤 숙박시설에서 거주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accommodation도 이렇게 paraphrasing으로 출제가 됐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있어요. 바로 rousing 시작. 시작. 로징. 그렇죠. 동사가 로즈가 그것도 숙박시키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ing가 붙으면 이것도 숙박시설, 결국은 거주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방금 하나 말했던 거 있었잖아요. 마지막 연결돼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레지던스. 시작. 레지던스. 아,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주지 숙박시설로 이제 paraphrasing GTF에서 시험에 다 나왔던 거다 정리했어요. 여기까지 쫙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죠. 자, 일단은요, 여러분, 이제 GTEP를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상세히 설명, 말은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은 한 지문당 9분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말 빠르게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실력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고 제가 느껴졌을 때는요, 그때부터는 진도가 왕창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당, 한 파트당 보통 10회분 정도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편안하게 답이 보일 것입니다. 자, 제말 이해했으면 다 같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 예. 질문이 있는데, 이거 수업 끝나고 이 영상 또볼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일단은 예, 5월 둘째 주까지는 유튜브에 지금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네. 대구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해드릴 것 같아서 일단 오늘 강의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말 이해하셨죠?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해해놓고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더 비법적인 이야기는 다 소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수강생들하고 좀 차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는 네. 제가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놓친 거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웰릭이라는 단어가 일단 여기서 보였다면 머릿속에서는 최소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따라합니다. 일곱 개. 시작. 몇 개? 그렇죠. 그 일곱 일곱 개였죠. 개 단어가 머릿속에 패러프레이징이 생각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본문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패러프레이징이 자연스럽게 보이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공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TEF를 오늘도 이제 그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인데 그좀 점수가 높게 나와야 돼서 그 서울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 강의 끝나면 이제 상담하기로 했는데 그분도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GTEF라는 게 독해라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이게 이제 단어 자체도 종류가 많고 좀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문적인 어떤 수업 영어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에게도 좀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게 내공이 많이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생각하는 게 단어예요, 단어. 그 단어를, 단어책을 내가 시중에 파는 거 하나 갖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GTEF만의 그런 단어 정리, 패러프레이징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수업이 익숙해지려면 단어 공부. 내가 단어 공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꼭 지금 오늘 수업 이후에 한번 또 돌이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말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이제 D로 가보시죠. Develop라는 거는 발전하다, 개발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개발인데, 요거 단어 보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lan, 시작. 다시 Plan, 플랜. 시작. 예, 좋습니다. Plan이 이게 이제 계획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플랜이 계획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청취에도 잘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유형별로 들어갔을 때 어떤 건축에 있어서 이 플랜이 나오면 계획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바로 뭐로 해석해야 되느냐면은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설계 도면. 시작. 설계 설계 도면. 도면.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플랜이요. 우리가 듣기에서도 중요한데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때 플랜은 계획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바로 따라합니다. 보험 약관 시작. 보험약관. 예,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자, 그러면 플랜이 나오면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건축의 소재 이야기면 설계 도면이라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 제재 이야기면 아 보험 약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들어갔는데 여기 A 부분에 지금 건축가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제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플랜을 뭐로 해석해야 될까요? 보험 약관으로 해야 돼요? 설계 도면으로 해야 돼요? 시작! 설계 뭐? 도면. 다시. 도면이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뒤에서부터 가야 되겠죠? Presidential 호텔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호텔에 위한 그런 플랜, 설계 도면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할까요?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좀 빨랐는데, 잘, 여러분들이 수업을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있다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없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습니다. 박수 쳤나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53번 문제는 이제 선지를 먼저 분석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째 단락으로 들어가는데요. 첫째 단락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항상 마침표를 보셔야 돼요. 자, 항상 뭐를 보라? 시작. 마침표. 그렇죠. 그러고 나서 구획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은 지금 프레지던트에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첫째 단락 두 번째는 아키텍트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제1단락에서 우리가 봐야 될 문장은 몇개 문장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다 같이 대답해 주세요. 몇 문장? 빨리 몇 문장? 두두 문장. 문장이 그렇죠. 두 문장. 그두 문장에서 무엇으로 유명한가 우리 ABCD에서 읽는 그 포인트를 잡아내는데 9분 안에 이 한 파트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상세한 독해하시면 안 돼요. 독해하는 요령이 있어요. 짧은 문장은 그냥 끝까지 읽고 따라하세요. 시작. 짧은 문장은 그냥 뭐하고 끝까지 읽고 긴 문장은 스킵하자. 시작.
긴 긴 문장은 뭐 문제를 하나? 스킵하자. 예, 맞습니다. 긴 문장은 스킵하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김태동 선생님만의 비법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길을 쫑긋 세우셔야 됩니다. 파트 1에서는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어갈 때 이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콤마 where, 콤마 which, 그리고 주어는 어떤 인물이 동사했다. 그리고 뒤에 명사가 나와요. 대표적인 게이 주어가 이 명사에 뭐 갔다. went to가 되겠죠. 그리고 이 주어가 이 명사에 있었다. 그리고 주어가 이 명사에서 뭐 살아본 적이 있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콤마 웨어는 나중에 이제 문법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신 분 아시잖아요. 관계부사의 웨어는 뒤에 완전한 문장. 콤마 위치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나 목적 빠지는 불완전한 문장. 그거는 문법 시간에 배웠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문법이? 그게 바로 독해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답의 단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출제자가 이거를 문법에서 관계사 문제로 출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콤마 웨어이 나오면은 장소잖아요. 이 왼쪽에 지금 선행사 장소니까. 그곳에서 뭐뭐했다. 콤마 위치는 이게 이제 장소가 사물로 볼수 있죠. 그곳에서 또 역시 뭐뭐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명사 주어가 명사에 갔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마침표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그곳에서라는 유도부사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There. 따라합니다. There, 시작. There. 그렇죠. there, 이런 구조가 there. 있죠. 그러면 이러한 구조에서는 거의 100% 답의 단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법을 꼭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인물 일대기는요. 어떤 이 인물이 태어나서 유년기를 거치고요.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년기를 거치고 그리고 쭉 가서 노년기를 거치고 이제 사망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 일대기에서 이 사람이 어떤 장소에 갔다 또는 어떤 시기에 살았었다. 그러면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게 시기를 나타낸다면은 따라합니다. 콤마 when 시작 콤마 뭐 콤마 when 그렇죠.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요? 그때 시작 그때 그때 따라서 시작 그때 시작 그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바로 답의 단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꼭좀 외워주시기 바라고 자, 두 문장에서 방금 네개 읽었는지 관련되는 걸 생각하면서 스킵 독해 합니다. 이거는 두 개가 긴 문장이기 때문에 좀 스킵을 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제임스 호반은 was 였었다. 뭐, 아이리시, 아일랜드계 아키텍, 건축가였었다. 뭐, 뭐뭐로서 가장 잘 알려진, 뭐로서, 디자이너로서, 뭐의,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이죠. 근데 그 백악관이 옆에 나오는 걸 우리는 동격이라 합니다. 그 백악관을 지금 옆에 동격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American President. 미국 대통령의 홈. 다 같이 따라하세요. 시작. 홈. 따라하세요. 시작. 홈. 나왔나요? 자, 아까 네. 전에 선생님이 우리 거주지 집, 뭐 이렇게 주거지 할때 paraphrasing 단어를 외우고 있으라 했잖아요. Dwelling, home, property, estate, accommodation, lodging, residence를 외웠다면은, 아, 그러면 이게 홈이 dwelling에 이렇게 딱 포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절대로 읽으면 안 돼요. 아, 여기서 단서는 53번의 단서는 무조건 첫째 단락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첫 문장에서 단서가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paraphrasing 찾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유명한다 했어요? 미국 대통령의 주거지인 백악관을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하다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ABC들 미리 읽어놨기 때문에 정답은, 자, 보세요. 일단 dwelling이 home하고 paraphrasing 됐고요. 그리고 미 대통령이 사는 집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집이겠어요. 그게 바로 of significance. 이게 또 paraphrasing 된 것이에요. 그리고 디자인은 여기 디자이너에서 paraphrasing 된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정답이 몇 번이 된단 말입니까? C가 답이 C요. 된다는 이야기죠.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됐습니까? 네. 이해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53번의
3번에 대한 네. 유형은 지난번 숙제 냈는 거와 맥락이 비슷하니까 잘 이해하셨고요. 자, 이제 54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락별 이 흐름은 문제의 흐름과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첫째 단락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둘째 단락과 관련해서 54번 문제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GTF에서 청취는 이 질문을 잘 듣는다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게 이제 노트 테이킹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걸 비추합니다. 영어가 완전히 자기 글로 내면화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이제 한국 수험생들에게는 노트 테이킹의 의미는 제가 봐서는 비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질문 해석법을 유형별로 잘 익히셔야 되는데, 그 어문문의 해석은 이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항상 어문사 안에 있는 주어부터 먼저 해석합니다. 다시. 어문사 안에 뭐부터 해석한다? 시작. 좋아요. 주어부터. 자, 그럼 볼까요? 호, 여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Most likely가 나오면은 아마도라는 뜻으로 이거는 추론 문제예요. 다시. Most likely가 나오면은 무슨 문제라고요? 시작. 추론 그렇죠. 문제예요. 추론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한 정보만 찾는 게 아니에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주어부터 해석합니다. 호반의 패밀리. 가족은, 제가 번호 달았죠? 1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문사 쪽으로 갑니다. 이게 2번이 되죠. Why? 왜? 자, 이제 동사로 갑니다. Live, did 나왔으니까 살았는가? 어디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4번인데, 이게 항상 4번 쪽이 바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4번 쪽이 다 같이 무슨 어가 된다고요? 시작. 키워드. 그렇죠.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 순서를 지금부터 이제 익숙하셔야 됩니다. 해석 순서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셔야지만 듣기에서 바로 질문이 잘 들리게 돼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갑니다. 호반의 가족은 왜 살았는가? 바로 부유한 부동산에서. 시작. 호반의, 후반 다시, 사람은 다 박자가 안 맞아요. 시작. 호반의 후반의 가족은 가족은 왜 살았는가? 살았네. 어디서? 살았다. 어디서? 부유한 부동산에서. 맞아요. 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스테이트라는 단어, 자, 이 유형이 나왔을 때 정리했었잖아요. Dwelling, home, property, estate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선지에서도 이 관련된 단어가 다 보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이제 가만히 계시고, 호반의 가족은 왜 부유한 부동산 집에서 살았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둘째 단락으로 가서 이번에는 54번 이 질문은 바로 질문의 구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질문의 무슨 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작. 구체성. 구체성, 대상. 그리고 부유한 부동산, 부유한 집이라는 구체적인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ABC들 읽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중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3번 문제는 이거는 질문의 추상성이기 때문에 바로 ABC들 읽고 들어가는 게 맞지만 54번은 질문 자체가 구체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키워드를 잡아놓으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선지를 안 읽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둘째 단락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구획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내가 몇 개의 문장을 봐야 되는가라는 걸좀 가름할 수 있겠죠? 파머 해서 일단 끊고요. 그 다음에 맨에서 끊고요. 뭐 잘,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요. 조금 여러분 쌤 수업이 익숙하고 내용을 많이 풀었을 때 그때 갔을 때는 읽으면서 하나씩 끊어나가면 돼요. 지금 초반이니까 미리 끊어놓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1780년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e에서 마지막 design에서 끝나요. 자, 따라합니다. 네 문장. 다시 몇 문장이라고요? 네 네 문장이에요. 문장. 네 문장이죠. 자, 이제 스킵하면서 제가 어떻게 독해하는가 잘 보셔야 돼요. 스킵하면서 갑니다. 제임스 호반은요, was born, 태어났어요. 대충 봅니다. 어? 1760년에 태어났어요. 어디서? 이스테이트가 나왔어요. 어떤 부동산인데요. 웰시도 나왔어요. 부유한. 노블맨은 귀족이에요. 귀족. 어디서? 바로 킬케나. 그게 어디에 있는데? 아일랜드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중요한 비법이 하나 있다 이렇게 했죠. 자, 따라합니다. 콤마 웨어 시작. 콤마 콤마. 웨어.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사람이 1760년에 태어났고
부유한 귀족의 어떤 그런 집안의 어떤 부동산 어떤 집에서 태어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단서는 이 부분이라 했잖아요. 콤마 웨어리라 했잖아요. 그곳에서 했잖아요. 다시 어디서 시작? 그곳에서. 그곳에서 그렇죠. 그곳에서 바로 아일랜드, 바로 킬케니의 웰시, 부유한 노블맨, 바로 그 귀족의 그런 집에서 태어났다 했어요. 근데 단서는 콤마 웨어리라 했어요. 그곳에서 his father, 그의 아버지가 work as, 뭐뭐로서 일했어요. 뭐로서? tenant, 여우에 대해요. 바로 tenant farmer 하면은 바로 그 소작농. 따라서 뭐라고요? 소작농. 소장농.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던집니다. 콤마 where, 콤마 which 다음에 제가 단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비법을 모르는 사람은 왼쪽만 이해해가지고 정답을 잘못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집이 바로 부유한 집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이거에서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겠죠? 콤마 where, 콤마 which 또는 there. 여기서 단서를 잡아야 된다 했어요.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가 이 귀족의 집안에서 소작농으로 일했으니까 그러면 이 제임스 호반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가난한. 사람. 사람.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4번 문제를 뒤에 부분은 안 읽어도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패러프레이징 된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가봅니다. 자, 호반의 가족은 왜 부유한 이 집에서 살았을까요? 아버지가 소작농을 일했으니까요. 그러면 A를 가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was employed, 고용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시 뭐 되었기 때문에? 시작. 고용이 고용이 되었기 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자, 이것도 하나 빨리 정리합니다. employ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고용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다 뜻이 있어요. 요거 두개 빨리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단어가 고용주라는 단어는 employer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종업원 하는 단어는 employe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mployee가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고용하단지 아니면 사용하든지 항상 문맥을 잘 보고 따져내셔야 됩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 부유한 사람에 의해서 고용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답으로 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게 조금 느낌이 가는데, 여러분 어떤지 한번 일단 생각해 보시고, 자, B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high profile이라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일단 직역을 해 봅시다. 높은 프로필, 시작. 따라서 시작. 높은 프로필. 그렇죠. 높은 프로필이라는 것은, 프로필이 높다는 이야기는 세간의 이목을 끈다는 이야기예요. 그 세간의 이목을 끈다는 것은 결국은 유명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명한 단어, 이거 단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강의 후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 지금은 소개 강의 유튜브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이 일단은 지금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좀 이따 정리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기 때문에 뭐에 귀족의 그 일원의 어떤, 그런 어떤, 귀족의 어떤 일원의 어떤 그런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말일까요? C로 가볼까요? 바로 뭡니까? nearby, 근처에 그들을 위한, 어떠한 랜드, 땅도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이겠죠. 그 다음 D는 그의 아버지가 was working, 일했기 때문에,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로써? household라면서 이거는 가족, 가정이죠. 한 가족의 어떤 서번트를 하면 안 되죠. 여기는 소작농하고 이게 지금 서번트는 바로 하인이죠. 하인의 개념하고 소작농의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D로 하시면 안 되고요. 소작농으로 이 귀족의 집안이 일을 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 부유한 사람 귀족에서 고용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답은 A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제말 이해했으면 예라고 부탁합니다. 네. 자, 이해했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54번의 정답이 나왔으니까요. 자, 여기 지금 선지에서 또 패러프레이징 되는 단어들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B 부분에 high profile. 이게 이제 세간의 이목을 끄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것도 최근에 이제 기출해서 이게 시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여기로 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high profile. 세간의 이목을 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attract란 단어가 있죠. 이게 attractive가 매력적인 뜻인데, attract가 동사가 되면 누구누구를 끌어들이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attracting, 끌어들이는데, 뭐를 많은 관심을, a lot of attention이죠. 많은 관심을 끌어들인다. 어디서? 신문에서요. In newspaper. 또는 어디서요? TV에서요. 그죠? 또는 TV에서. 이러한 것이 이제 paraphrasing 되는 것이 바로 high profile이라는 것이에요. 세간의 이목을 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간의 이목을 끈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 인물 일대기에서 결국 유명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명한 단어를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본 단어는 famous란 단어죠. 그 다음에 잘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well-known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단어 중에 renowned란 단어가 있죠. renowned란 단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celebrate란 단어가 축하하다는 뜻인데, 결국 이제 축하를 받는다는 건 결국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celebrated란 단어 있죠. celebrated가 결국 유명한 뜻인데, 이 celebrate는 또 파생 단어도 이두 개의 단어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축하하면은 바로 celebration이 되는 거고, 그냥 축하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유명 인사하면 우리가 셀럽이라 하죠. 셀럽. 그거에 바로 celebrity.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celebration은 그냥 명사로서 여러분 축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Celebrity는 이거는 이제 바로 사람, 유명 인사라는 뜻이에요. 요거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뭔가 레전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도 결국은 유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legenda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다 출제가 된 거예요. 자, legendary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명한, 유명한 단어 중에 다 정리합니다. 그 prominent란 단어가 있어요. prominent. 자, prominent도 외우셔야 되고, 저명한, 유명한, prominent. 또 비슷한 단어가 또이 단어가 있죠. 그 eminent란 단어가 있어요. eminent. 이것도 저명한, 유명한 뜻이고. 자, 반대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유명하지 않는 건 뭡니까? 악명이 높은 거거든요. 바로 이 단어가 있어요. 바로 infamous란 단어 있어요. 그 famous의 이제 이는 여기서 부정을 말하거든요. 그 유명하지 않는 거죠. 결국 유명하지 않은 건 악명이 높은 거죠. 그 단어가 바로 notorious란 단어가 있어요. notorious. 같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notorious 연결되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정리를 해야 될 단어 중에 여기 아까 인근에 근처에 하는 단어가 있었죠. nearby. 이것도 중요해요. 인근에 근처에. 그 adjacent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바로 adjacent. adjacent, 인근의 근처에 가는 adjacent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단어에서 이런 단어가 있죠. 바로 neighboring 하는 단어가 있어요. neighboring 하는 것도 이웃의 근처에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4번은 항상 이 어문사에서 해석하는 방법, 번호 순서에 따라 해석하시고, 마지막 4번 쪽이 키워드가 되어서 그 밑에 단락에서 이 키워드가 보이는 부분을 찾고, comma where, comma which 또는 there 이 부분, 오른쪽 부분이 답의 단서가 나온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정리까지 꼭좀 이루어 주시고, 55번 이외에 어떤 세부 항목에 대한 내용은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소개 강의고, 여기 이후에 상세한 강의는 바로 이어서 강의 영상분이 여러분 단톡방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제말 이해했나요? 제말 이해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후에 후속 강의하고, 앞에 숙제 내는 거 후속 강의하고, 새로운 한 세트 해분을 주말까지 영상을 완성을 시켜서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완전히 이해하고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회차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이해했으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한 해분도 숙제를 잘 이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숙제 잘 해주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예. 단어
선생님 수업 듣는 거 어디서 들어야 돼요? 아, 그거는 선생님한테 톡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숙제 잘해주세요. 예. 네. 네. 예.